Reading Body 1, Unit 5, Review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필기할 준비, 프린트물 꺼내서 하시고요. 선생님의 설명 속도가 빠르면 일시정지하면서 필기할 것 필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주변이 좀 시끄러우니까 다른 잡소리가 좀 녹음되더라도 이해하시고요. 자, 먼저 Unit 5에서 그동안 배웠던 것들 한번 쭉 정리하는 시간인데요. 자, 보니까 뭐 이렇게 막 뭐 물음표가 막 있네요. 물음표가 막 있는 거. 자, 그래서 유닛 5에서는 5-1도 그렇고 5-2도 그렇고요. 뭔가 묻고 답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여기에 이걸 한번 보면요. 뭐 예를 들어서 I am happy 이렇게 돼 있어요. I'm happy. 나는 행복하다 이런 뜻인데 이걸 am I happy 이런 식으로 I am을 am I 하면 물음표 붙일 수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비동사 있는 문장이네요. 여기 보니까 전부 다 비동사 있는 거예요. 나머지 애들도 다 비동사 있는 문장인데 이걸 가지고 여기는 마침표가 있는데 여기는 물음표 있는 거 보니까 여기는 묻지 않는 말 he is, she is, it is 뭐 he is my father 뭐 이렇게 하면 그는 나의 아빠다 이런 뜻이죠. 근데 is he my father? 이렇게 하면 그는 나의 아빠니? 라고 묻는 말 되는 거죠. 그래서 I am을 am I 하고 he is, she is, it is를 is he, is she, is it 하면 묻는 말 되는 거고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you, we, they가 보입니다. you, we, they는 비동사 are랑 같이 쓰죠. you are, we are, they are 하죠. 뭐 you are, you are, you are hungry 뭐 해볼까요? You are hungry 하면 너는 배고프다 라는 말인데 넌 배고프니? 하고 싶으면 Are you hungry? 이렇게 하면 묻는 말이 되죠. Are you? 하면 묻는 말 되네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배웠던 것들 뭐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지금부터 여기서 하는 것도 필요한 내용들은 필기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떤 거 배웠는지 보겠습니다. 자, 문장은 세 가지 종류가 있다 했죠? 문장의 세 가지 종류와 그 다음에 묻고 답하기 배웠는데요. 자, 먼저 이런 표현 하겠습니다. 그녀는 키가 크다 라는 표현 할 때 tall 이란 말이 필요한데요. 자, tall의 뜻은 뜻이 키 큰 이란 뜻이니까 무슨 시고 어떤 시고 그러면 어떤 시를 뭐로 만들어줘야 됩니까? 어떤 시를 어떻다 만들어줘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키 크다 하고 싶으면 she is tall 이렇게 어떤 시 앞에 비동사를 써서 키 크다를 만들어주면 되고요. 얘는 묻지 않는 말이죠. she is tall, 그녀는 키가 커요. 근데 얘를 가지고 그녀가 키 큽니까? 라고 묻는 말은 방금 다 살펴봤듯이 is she tall? 하고 물음표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she is는 묻지 않는 말인데 is she? 하니까 묻는 말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표현도 그렇고 이 표현도 그렇고 전부 다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비동사 들어있는 문장이죠. 그래서 is she tall? 이라고 물어봤더니 대답할 수 있겠죠. is she tall? 이라고 물어봤는데 대답이 그래 그녀는 키가 커 라면 yes she is tall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고요. 만약에 아니야 그녀는 키가 크지 않아 하고 싶으면 no she isn't tall 또는 뭐 여기에 isn't는 is not의 줄임말이고요. 또 줄여 쓰는 또 다른 방법이 isn't로 줄여 써도 되겠지만 she's not tall 이렇게 줄여 쓸 수도 있습니다. she's not tall 해도 키 크지 않다고요. she is not tall 해도 키 크지 않다고요. she isn't tall 해도 전부 다 키 크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비동사를 사용해서 묻고 답하고 또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 이런 것도 살펴봤습니다. 또 다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는 뚱뚱하다 라는 표현하고 싶을 때는 fat이라는 단어가 필요한데요. fat의 뜻은 뚱뚱한 이라는 뜻이고 마찬가지 tall처럼 fat man 어떤 사람 뚱뚱한 사람 어떤 시예요. 오케이, 그렇다면 그가 뚱뚱하다 라는 표현은 he is tall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뭐 he is tall도 줄였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he is tall 미안합니다. 키 크다고 했네요. 자, he is fat 하면 되겠죠. 그는 뚱뚱하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 줄여 쓰는 법 he's fat 이렇게 하면 그는 뚱뚱합니다 라는 말이에요. 자, 근데 예를 가지고 그는 뚱뚱하니? 라고 묻고 싶다 그러면 is he fat?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He is를 is he 하면 묻는 말 되고요.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비동사를 비동사가 들어있는 문장이네요. 자, 또 다른 문장. 너는 슬프다 라는 표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sad 라는 단어가 필요하고 sad의 뜻은 슬픈 이란 뜻의 또 어떤 영화 슬픈 영화 어떤 시죠. 그러면 너는 슬픕니다 라는 표현은 you are sad 해서 you랑 어울리는 비동사 are 써서 슬픈 이었는데 이렇게 합치니까 슬프다.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쓰면 어떻다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예를 가지고 묻는 말 너는 슬프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먼저 대답해 봅니다. 그렇죠? Are you sad? 이런 식으로 Are you? 하면 묻는 말이 되죠. 자, 그러면 너는 어떻니? 라는 질문을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이 sad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영어로 어떤이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영어로 어떤이 how였죠. 그래서 how are you? How가 어떤 이란 질문이고요. Are you는 물어보는 말이죠. Are you sad 할 때 물어보는 말 됐듯이 여기서 똑같이 Are you 넣어서 묻는 말 만들면 How are you 하면 너는 어떻니 라고 물어보는 말이에요. 그러면 How are you 라고 물어봤더니 내 기분이 슬프다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I am sad. 그래서 sad가 슬픈이고 어떤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Are you는 비동사가 있는 문장이 뭐 묻는 말이었죠. Are you는 묻는 말이고 대답할 때는 I am. Are you는 묻는 말이고 Are you에 대한 대답은 I am 이라고 대답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이라고 물어봤더니 슬픈 이라고 대답하고 있네요. 자, 또 How are you 라고 물어봤는데 만약에 슬프지 않고 행복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How are you 라고 물어봤는데 슬프지 않고 행복하다면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I am not sad. I am happy.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케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으니까 I am not 하면 저 뭐 I am sad 하면 슬프다였는데 I'm not sad 하면 슬프지 않다가 되고요. happy도 똑같은 어떤 시니까 어떤 시 앞에 비동사 붙여서 어떻다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비동사가 들어있는 문장이었고요. 문장의 종류는 비동사만 있는 게 아니죠. 오케이. 다음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네가 거기에 간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네가 간다. 자, 이 표현을 위해서는 go 라는 단어가 필요하고요. go의 뜻은 가다 라는 이번에는 하다시죠. 그래서 세 가지 네가 거기에 간다 라는 표현은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하다시가 들어있는 거고요. 그럼 하다시 같은 경우에는 do가 들어있을 때, does가 들어있을 때, did가 들어있을 때 이렇게 나뉘죠. 그래서 누가다 부터 한다 했죠. 영어는 항상 누가, you가, 뭐한다, go 간다, 어디에, there 이렇게 하면 네가 거기에 간다, 네가 간다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하다시고 그 다음에 이 속에는 do가 숨어있죠. 그러면 you go there는 네가 거기 간다인데 이걸 가지고 네가 거기에 가니? 라고 묻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 속에 숨어있던 do가 누가 라는 말 앞에 네가 라는 말 앞에 you 앞으로 가죠. 그러면 네가 거기에 가니? 라고 묻고 싶다면 do you go there?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조심해야 될 건 절대로 are you go 하지 않습니다. 왜 선생님 are you go가 아니고 왜 do you go 해야 됩니까? 하면 이 표현과 이 표현 전부 다 네가 거기에 간다라는 표현과 네가 거기에 간이라는 표현은 전부 다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하다시고 그 중에서 do가 숨어 있는 경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do you go there? 오케이, 그래서 do you go there?라고 물어봤으니까 대답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난 거기에 가라고 대답할 수도 있고요. 좀 나는 거기에 간다 이렇게 대답 do you go there?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그래 난 거기에 간다 이렇게 대답해도 되고 그래 난 그렇게 해 라고 대답해도 되겠죠. 그러면 do you go there 했는데 거기에 간다 라는 대답은 yes I go there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 여기에 go가 하다시죠. 하다시 그럼 모든 하다시에 이걸 더 줄여서 쓸 수 있단 말이에요. do you go there 라고 물어봤는데요 Yes, I go there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더 줄여서 쓰는 방법이 바로 뭐냐 하면요 이 go가 하다시니까 거기에 간다 라는 말을 그렇게 한다 라는 모든 하다시에 대자 do를 써서 Yes, I do로 해도 되고 이게 훨씬 더 편하겠죠. 그래서 do you? 라고 물었으니까 Yes, I do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하다시가 들어있었으니까 do로 이렇게 go there 대신에 거기 간다 대신에 그렇게 한다 라는 뜻의 do, 하다 라는 뜻의 do를 go there 대신에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do you go there 라고 물어봤는데 거기 안 갈 수도 있겠죠? 그쵸? 그러면 나는 거기 가지 않는다 라는 대답은 no, I don't go there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줄여서 뭐라고 할 수 있냐? No, I don't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Don't 뒤에 생략된 말이 Don't go there가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Do you go there? 했는데 너 거기 가니? 라고 물어봤는데 안 간다면 No, I don't. 오케이, 그래서 하다시 do가 들어있는 문장이니까 대답도 Yes, I do 한다든지 안 간다면 No, I don't 이런 식으로 대답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 계속해서 영어 문장 우리말로 우리말을 영어로 만들어 보기. 자, 그 영화 어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오케이, 그러면 그 영화는 The Movie죠? 오케이, The Movie는 안만 길어봤자 그것은 어떻니? 하고 똑같은 질문이죠. 그거 어때? 그 영화 어때? 똑같은 질문이죠. 오케이, 그러면 그 영화는 안만 길어봤자 it이니까 그거 어때? 하고 싶으면 how is it 하면 그거 어때 라는 뜻이고요. 이 자리에다가 it 그것 대신에 그 영화 the movie를 넣으면 그 영화 어떻니? How is the movie? 그 영화 어때? How is the movie? 어떻니 물어볼 때 how 쓴다 했죠. 그 다음에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be 동사 들어있는 문장이죠. How is the movie? 라고 물어봤더니 그거 재밌어?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러면 the movie 안만 길어봤자 it 했고요. is interesting. 그래서 interesting의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재미있는 이란 뜻이니까 무슨 시고 어떤 시고 어떤 시 앞에 be 동사 붙여서 어떻다를 만들 수 있죠. How is the movie? 그 영화 어때? The movie is interesting. 그 영화 재밌더라. 그거 재밌더라. 오케이, 또 다른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자, 너는 그것을 찾을 수 있겠니? 입니다. 너 그것을 찾을 수 있겠니? 오케이, 자, 이거 바로 만들기 힘들까요? 자, 그러면 차례차례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지금 묻는 말 말고 묻지 않는 말부터 먼저 만들게요. 너는 찾을 수 있다 부터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너는 찾을 수 있니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래서 누가 다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누가 다, 네가 찾을 수 있다. 그러면 찾다 라는 하다시가 있었고 find의 뜻이 찾다 라는 뜻을 가진 하다시죠. 그렇다면 네가 찾을 수 있다 라는 표현은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하다시일까요? 오케이, 아니죠. 여기 보면 네가 찾는다 라고 안 했잖아요. 네가 찾는다가 아니고 네가 찾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양념을 좀 뿌려줘야 되죠. 그래서 이런 표현할 때 쓰는 양념이 바로 you can find죠. you can find가 너는 찾을 수 있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너는 찾을 수 있다라는 표현은 영어로 you can find고 이번에는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양념씨가 들어간 거죠. 양념씨. 양념씨 뒤에 하다시를 원래 모습대로 쓴다 했죠. 이렇게 하면 누가다가 완성됐죠. 누가? 네가 뭐한다? 찾을 수 있다. 네가 그것을 찾을 수 있니? 만들기 전에 네가 찾을 수 있다부터 먼저 만들어 봤어요. you can find 하면 네가 찾을 수 있다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너는 찾을 수 있니? 하고 싶어요. 그럼 너는 찾을 수 있니? 라고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Can you find? 하면 묻는 말 됐죠. 양념씨 can이 앞으로 가서 can you? 하면 묻는 말 되는 거죠. Can you find? 그러면 이제 너는 그것을 찾을 수 있니? 만들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네가 찾을 수 있니? Can you find니? 무엇을? It. Can you find it?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양념씨 can이 사용된 거죠. 양념씨에는 뭐뭐 할 수 있다라는 can도 있었고요.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의 will도 있었죠. 여러가지 양념씨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 할 수 있다 라는 뜻의 can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can you 하니까 넌 할 수 있니? 그 뒤에 이렇게 하다시 넣어서 물음표 붙일 수 있는 묻는 말 can you find it? 너 그거 찾을 수 있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래서 can you find it? 이라고 물어봤더니 그래 나 그거 찾을 수 있어 라는 대답은 yes I can find it 하면 되겠죠. 그냥 줄여서 can you find it? 이라고 물었을 때 yes I can 이라고 대답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물어보는 사람 말 속에 find it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굳이 find it 똑같은 거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럴 때 생략이라고 하는 겁니다. 안 써도 되는 거. Can you find it? Yes, I can. 자, 근데 can you find it? 이라고 물어봤는데 찾을 수 없다면 No, I can't find it 이고요. 줄여서 그냥 No, I can't라고만 해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find it 있잖아요. 물어보는 말 속에 can you find it 할때 find it 있었죠. 그래서 No, I can't find it. find it 안 쓰고 No, I can't만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또 다른 표현 보겠습니다. 자, 나는 너의 친구다. 난 너의 친구다. I am your friend. 이렇게 하면 되죠. 오케이. 그러면 누가다가 완성됐죠. 누가? 내가. 뭐다? Your friend이다. 비동사의 두 가지 뜻, 이다와 있다 중에서 이다란 뜻으로 난네 친구야. 됐습니까? 자, 근데 얘를 가지고 야, 내가 네 친구냐라고 물었어.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I am your friend에다가 물음표 붙이고 싶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하면 묻는 느낌 든다? Am I your friend?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오케이. 비동사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비동사 있었으니까 I am을 am I 하면 묻는 말 되는 거죠. 오케이. 다음 표현. 그들이 행복하다라는 표현 보겠어요? 그럼 그들이 행복하다라는 표현 하고 싶을 때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중에서 are happy. 그쵸?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쓰면 어떻다 되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그들은 행복하니? 라고 묻고 싶어. 그러면 are they happy?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고, 여기에 대해서 행복하다면 yes, they are 라고 대답하면 되겠고요. 만약 행복하지 않다면 no, they aren't.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것은 당근이다. 그러면 it is a carrot 이렇게 하면 되겠죠. 선생님 여기 어는 왜 있어야 돼요? 자, it이면 한 개죠. 한 개.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하나. 그럼 당근도 당연히 몇 개겠어요? 한 개, 한 개겠죠. 그러니까 하나란 뜻의 어를 써줘야 되겠죠. It is a carrot. 자, it is a carrot은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비동사 들어있고요. 그래서 누가다를 표시해 보면 누가 그것이 뭐다 당근이다. 당근을 앞에 비동사 붙여서 당근이다로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가지고 그것은 당근이니라고 묻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Is it a carrot? 하면 되겠죠. It is를 is it 하면 묻는 말 되는 거죠. 비동사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유닛 5에서 쭉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물음표 붙어 있죠? 그럼 그녀가 키 크니니까 is she tall?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남자 뚱뚱하니 하는 모양이죠? 그러면 is it fat?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너는 슬프니? 물음표 있으니까 묻는 말이죠. Are you sad? 그 다음에 묻는 말이고 내가 네 친구니? 하는 모양이네요. 내가 네 친구니? Am I your friend? 그 다음에 그들은 행복하니니까 are they happy? 그 다음에 그것은 당근이니? Is it a carrot?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 이 친구는 표정이 슬퍼 보이죠. 그러면 I am sad. 난 슬프다. sad는 슬픈 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이 친구 화가 난것 같아요. I am mad. 나 화가 났어. mad는 화난 이란 뜻이었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신난 것 같아. 그럼 I am excited. excited는 신난 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이 친구 좀 지루해 하네요. I'm bored. 난 지루해. bored의 뜻은 지루한인데요. 여기에 excited, mad, bored, sad의 공통점은 뜻이 신난, 화난, 지루한, 슬픈이니까 이네 가지 전부 다 어떤 시죠? 어떤 사람, 슬픈 사람, 어떤 사람, 지루한 사람, 어떤 사람, 화난 사람, 어떤 사람, 신난 사람. 그러니까 어떤 시랑 비동사랑 합쳐서 어떻다를, 그러니까 전부 다 비동사가 다 들어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너는 지루하니? 뭐 얘한테 너 지루해? 라고 묻고 싶다면 이렇게 물었겠죠. Are you bored? 이렇게 물어봤겠죠. 너 지루하니? 그럼 얘 친구 이 표정 이러니까 얘가 대답을 Yes, I am. 이랬겠죠.
오케이. 그다음에 look and choose. 이 친구는 he's tall. 키가 크죠. 그다음에 이 친구는 잘생겼네요. he's handsome. 됐습니까? 친절한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에 be 동사 다 있고요. tall, 키 큰, handsome, 잘생긴. 어이구, 얘들 둘이도 또 공통점이 있네. 전부 어떤 시죠? 어떤 사람, 키큰 사람, 어떤 사람, 잘생긴 사람. 어떤 시 앞에 be 동사 써서 어떻다. 그는 키 크다. 그는 잘생겼다. 오케이. 그 다음에 read and write. 읽고 써라. She's pretty. pretty의 뜻이 예쁜이란 뜻의 어떤 시죠? 그러니까 그녀가 예쁘다 하고 싶으면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써서 그녀가 예쁘다인데 얘를 is she pretty 해서 그녀는 예쁘니라고 묻는 말 만들었죠? 그러면 you are tall은 너는 키 크다인데 물음표 붙여서 너는 키 크니 하고 싶으면 당연히 are you tall 하겠고요. 그 다음에 she's fat 하면 그녀는 뚱뚱하다인데 여기 물음표 붙였으니까 그녀는 뚱뚱하니 만들란 얘기고 그녀는 뚱뚱하니 하고 싶으면 is she fat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he's handsome. 그는 잘생겼단데 여기 물음표 붙였으니까 그는 잘생겼니? 하고 싶고 그러면 is he handsome? 하면 되겠죠. 다음 they are kind. 그들은 친절하다. kind 친절한이라는 어떤 시죠? 앞에 be 동사 붙여서 하다 만들었고요. 그들은 친절하던데 그들은 친절하니? 하고 싶으면 are they kind? 하면 되겠죠. 오케이. 계속해서 be 동사가 들어있는 문장 집중적으로 묻고 답하는 것들이네요. 다음 읽고 대답하기 read and answer. 그래서 둘이 대화합니다. 여자친구 저 둘이 여자친구 여자들인데 친구들인데 Can you find my boyfriend in this picture? 넌 찾을 수 있겠어? In this picture 속에 있는 my boyfriend를 이 사진 속에 있는 내 친구를 그랬더니 이제 20개가 하는 거죠. Is it tall? He는 누구 대신 왔냐면 your boyfriend 대신 왔죠. Is your boyfriend tall? 네 남자친구 키 커? No, he isn't tall. 아니야, 키 크지 않아. Is he fat? 뚱뚱하니? Yes, my boyfriend is fat. Yes, he is fat. 뚱뚱해. Is he handsome? Is your boyfriend handsome? 잘생겼어? No, he isn't handsome. Handsome 생겼죠. 잘생기지 않았어. 그랬더니 키가 크지 않고 뚱뚱하며 잘생기지 않은 친구를 사진 속에 봤더니 아무래도 데이빗 같아서 is it David? Is your boyfriend? Your boyfriend 대신 왔죠. 남친 데이빗이니? 그랬더니 right 맞아. David is my boyfriend. 데이빗이 내 남친이야. He is handsome. 잘생기진 않았지만 but he is very kind. 매우 친절해 to me 나에게. 그래서 이 친구는 톨하고 그다음에 fat하지 않으면 슬림하다라고 할수 있겠죠. 날씬하죠. 그다음에 좀 얼굴은 글쎄요. 뭐 사람마다 느낌은 다르겠지만 핸섬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아니죠, 그러니까. 오케이, 이 친구는 키가 숏하고 톨하지 않고 그다음에 약간 fat하며 톨하진 않죠. 그다음에 핸섬하지도 하니까 이 친구겠죠. 이 친구가 데이빗일 것 같아요. 됐습니까?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필기한 것들과 채점한 것들 선생님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